그렇죠. 어쩐지 어디서가 훈내가 진동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펀치랑 키와 또 펀치랑 키와 푸른한 명어로 레드카펫을 환하게 보여드려주는 임주환 씨가 또 포토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주환 씨 하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연계가 일품이죠. 오늘 정말 완벽한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수트가 이렇게 잘 어울린 남자가 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임주환 씨가 오빠를 받은 게 아니라 옷이 임주환 씨 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이 네. 봤네요. 야, 그 정도로 정말 혜택 많이 봤습니다. 네. 네네. 자, 이제 또 임주환 씨 무대에서 또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을 텐데 어서 오세요. 네, 레드카펫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아마 실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펀치랑 키에 펀치랑 키를 두 번 얘기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팬분들께 인사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임주환입니다. 미나상 고방아 도쿠와 임주환 데스 요로시코 오네가시마스. 임주환 씨 마마는 처음이시죠? 2017 마마 인재팬 함께 하신 소감은요? 아, 저 정말 기쁘고요. 매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연도부터는 마마는 임주환 씨가 계속 함께 하는 걸로. 우리도 네. 함께 하는 걸로.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2017 마마 인재팬에서 네. 가장 기대되는 무대는 어떤 무대일까요? 저 채인 씨랑 백현 씨, 시우민 씨가 가장 기대됩니다. 네, 챔백 씨. 챔백 씨의 무대. 자, 오늘 또 임주환 씨, 마마 마음껏 즐겨주시고요. 또 본식에서 저희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주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드카펫 무대를 또 멋지게 빛내주셨어요. 아니, 진짜 펀치랑 키네요. 너무 펀치래서 두 번 네.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보자마자 펀치랑 키. 네. 그럼 깜짝 놀라셨죠? 펀치랑 키와 코로나 외모. 말씀드린 순간 네. 계속해서 인형이 돌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청순한 외모로 레드카펫에서 밝혀지고 있는 김소연 씨가 입장을 해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소연 씨는 올해로 데뷔 10년 차인 배우입니다. 소녀에서 숙녀로 변신하며 성숙미까지 더해져서 하루가 다르게 아름다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와, 오늘도 역시 아름다운 드레스와 함께 또 이분도 역시 드레스빨이 아니라 드레스가 아니라 또 우리 소연 씨 빨을 그렇죠. 받았네요. 네. 드레스가 정말 고마워해야 되겠어요. 여신 네.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여성미가 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연기면 연기 네. 또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요. 네. 자, 이제 김소연 씨 한번 저희가 또 무대에서 인사를 나눠봐야겠죠. 네. 김소연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김소연 씨. 네. 반갑습니다. 자,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김소연 씨를 통해서 이렇게 호응을 보내주셨는데 팬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김소연 씨는 마마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요. 올해도 함께 하시는 소감 들어볼게요. 두 번째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도 정말 멋진 무대 보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제가 네. 이 TV에서 봤을 때는 최근 드라마에서 우한 한복 자태를 많이 뽐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멋있는 또 드레스 자태를 뽐내주셨거든요. 오늘 의상 컨셉트 살짝 설명해 주시자면요. 설레는 20살을 앞둔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설레는 20살을 앞둔 오늘 지수 씨의 의상 컨셉이 뭐죠? 저요? 그냥 하얀 거요. 하얀 거? 예.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소연 씨가 더 여성스러워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고 점점 더 여성스러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거 오늘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소연 씨도 함께 이제 무대를 즐길 네. 텐데 그리고 또 궁금한 네. 게 있는데 오늘 가장 기대되는 아티스트의 무대는 어떤 무대인가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트와이스 분들의 좋습니다. 네. 트와이스의 어떤 곡 제일 좋아하시죠? 티티? 티티 좋아합니다. 티티. 좋습니다. 네. 라이키도 있고요. 요즘 많이 그렇죠. 사랑받고 있는 노래 네. 있으니까요. 끝까지 네.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면 살짝 이렇게 티티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 둘, 셋. 소연 씨만 또 사랑스러움으로 오늘 또 멋진 저녁 멋진 밤 함께 되시길 빌게요. 일단 본식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소연 씨였습니다.